자, 이번에는 약 염기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산에 대한 계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약 염기는 이렇게 B로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물이랑 반응해서 pH 플러스, 그러니까 물에서 프로톤을 하나 이제 취합니다. 그 결과로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비록 B 자체는 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물과 한번 이렇게 반응을 시켜보면은 이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염기다. 이때 이제 이퀼리브리엄 콘스탄트,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 포 베이스,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물의 농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해리되는 정도가 굉장히 이제 작죠. 그래서 요 B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요 농도를 일반적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작아서 어떻습니까? 이저 물이 자동 해리해서 하이드록사이드가 나오는 이제 그것과 비슷해지거나 그것보다 더 작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런 경우는 너무 약염기를 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잘 쓰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약염기 B를 녹였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물과 반응해서 이런 pH 플러스로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래서 전체 농도 F, 그러니까 포멀 컨센트레이션은 이게 이두 개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그죠? 농도 B와 pH 플러스. 그래서 이제 요 B, 해리하지 않은 B의 농도는 F- pH 플러스다. 그러니까 F-X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식에다 집어넣고 풀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코케인 있죠? 코케인.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뭐 산이나 염기냐? 물에 넣었을 때 명확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약염기는 다 리간드예요. 리간드. 리간드는 이제 배위결합을 하죠. 리간드는 전부 다 루이스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쌍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떤 게 이제 여기서 요 리간드로 작용하겠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질소가 되게 이제 질소가 있거나 또 산소가 있을 때, 이제 non-bonding electron pair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프로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non-bonding electron pair가 한쌍 있죠. 그래서 물에서 요 부분이 프로톤을 이제 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과 반응하면 이렇게 되고, 이때 Kb가 2.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이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요 위에 방식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요두개 농도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X가 3.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프로톤은 KW를 OH- 로 나눈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pOH를 구해서 pH는 14에서 그 pOH를 빼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과정 먼저 프로톤 농도를 구해도 돼요. 그래서 10.49다. 그죠? 그러니까 약염기이기 때문에 pH가 7보다는 당연히 크고, 그렇다고 강염기처럼 뭐 이렇게 뭐 12, 13, 14뭐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얼마나 요 pH 플러스가 이제 생산되느냐. 그러니까 프랙션이죠, 프랙션. 그러니까 전체를 F로 놓고 F는 요두 개의 농도의 합이죠. 분의 pH 플러스. 그래서 이제 pH 플러스는 X랑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랑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0.0083. 그러니까 해리를 거의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0.01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00분의 8% 8 정도, 0.80%. 이렇게 해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간단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컨주게이트 애시드 베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약산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도 약염기다. 그리고 약염기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도 약산이다. 그런데 만약에 요 어떤 두 개의 약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두 개의 약산 A와 B가 있다. 근데 이제 A가 B보다 약간 더 강해요.
그럴 때 A에 해당하는 conjugate base는 B의 conjugate base보다는 약합니다. 이거 그 순서가 바뀌는 거지. 약산의 짝염기 conjugate base는 강염기다. 이거는 절대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ortho 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라는 요 이거는 이제 염기죠. 왜냐하면 요 프로톤이 없고 이런 음이온 형태로 존재해요. 이제 물과 반응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벤조에이트가 됩니다. 아 벤조이크 애시드, 그죠?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이크 애시드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 벤조이크 애시드 요 Ka 값이 1.07 곱하기 10 3승이다. 반면에 요 하이드록사이드 그룹이 요 파라유치했을 때는 2.9 곱하기 10 5승이다. 그러니까 요게 더 강산이죠. 오르소가. 그런데 벤조에이트 요짝 염기는 어떻습니까? 요것의 Kb는 KWKa로 나눈 거니까 12-12승 5도고 반면에 파라 형태는 12-10승 5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약염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약산인데 그짝 염기도 약염기죠. 그죠? 워낙에 작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순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이제 써놨는데 conjugate base of the strong acid is the weaker base.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weak base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염기가 뭐죠? 아, 그렇죠.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아마 이게 제가 본데 가장 간단하고도 매우 중요한 약염기입니다. 그죠? 암모니아. 물론 이용 범위가 너무너무 많죠.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해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옵니다. 이때의 Kb 값은 1.75 곱하기 10^5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역시 약염기죠. 왜 이게 이제 저 분석화 문제에 많이 나는 말이죠? 참 우연하게도 여러분 또 약산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아스틱 애시드죠. 그것의 Ka 값이 이거랑 거의 같아요. 1.75 곱하기 10^5승 정도 된다. -5승. 그러니까 이제 이두 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문제를 만들기가 참 재밌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 수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와요. 이게 Kb 값이 이렇게 작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가 뭐죠? pH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농도가 안 나왔네요. 농도가 여기다 제가 써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표시 안 되는데 어쨌든 0.1 몰라라고 해보시오. 0.1 몰라. 그죠? 이게 0.1 원래. 그러니까 요두 개를 합한 것이 요 형태와 이 형태를 합한 것이 0.1 몰라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게 나온 것처럼 해서. 그래서 요 밑에 요 암모니아의 농도는 뭐냐? 원래의 포멀 컨센트레이션에서 헬륨만큼을 이제 빼주면 되고 위에 두개 일단 갖다 놓으면은 X제곱이다. 이래서 계산했더니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가 1.31 곱하기 10^3 몰라다. 그래서 프로톤은 KW를 이걸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우리가 붙입니다. 그러면은 pH는 11.12이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는 말이죠.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은 그래도 염기성을 띠는데 그래도 요게 Kb가 이 정도니까 좀 그래도 작은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pH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강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염기성을 띈다. 그죠? 그리고 암모니아수 이렇게 이제 뚜껑을 따서 이렇게 뭐저 그냥 한번 손으로 이렇게 쭉쭉 이제 저 휘저으면서 냄새를 맡으면 아주 강한 냄새가 나죠.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암모니아는 이렇게 약염기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중요한 부분 들어왔어요. 이 버퍼입니다. 버퍼. 버퍼가 매우 중요합니다. 버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 개념은 같아요. 완충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산염기 반응에서의 버퍼는 뭡니까? 어떤 용액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pH를 띠겠죠. 근데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들어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외부에서 웬만큼의 산이나 염기가 첨가가 돼도 이그 용액의 pH가 잘안 변하는 그런 용액을 우리가 또는 버퍼 솔루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전자공학에서 여러분 버퍼라고 있어요. 버퍼. 외부에서 시그널이 막 바뀌어도 말이죠. 그거를 거치면은 항상 일정한 시그널만 내보내는 거. 뭐 그것도 버퍼라고 한대요. 뭐 자동차에 버퍼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제 산염기 반응의 버퍼의 여러분들 그 개념을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곧 나오겠지만은 이제 모노프로틱 애시드베이스가 아니고 어떤 산은 뭐두 단계 또세 단계 네 단계 그렇게 해리하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버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의 버퍼는 한 종류의 버퍼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버퍼가 나오죠. 어쨌든 버퍼는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가 심지어 아주 진한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와도 용액의 pH가 그다지 변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버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버퍼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수용액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때 수용액의 pH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 예가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죠? 이게 이제 어떠한 이 케모트립신이라는 이게 이제 본드 아마이드 본드를 끊어내는 그 효소입니다. 케모트립신의 그 활성을 pH에 따라서 측정한 겁니다. 잘 보세요. pH가 8 정도에서 가장 이저 활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pH가 이제 8보다 더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할때 아주 급속도로 케모트립신이라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 케모트립신이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여러분 연구를 할 때는 pH를 8 정도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외부에서 막 용액을 뭐 첨가하거나 반응시키거나 해도 pH가 별로 안 변하도록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때 이제 버퍼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버퍼는 뭘로 만드느냐? 요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버퍼는 믹싱의 weak acid and its conjugate base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약산이나 약염기로 만들어요. 그죠? 약염기로 만들면 weak base with and its conjugate acid가 되겠죠. 그죠? 그냥. 이제 약산과 약염기는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오는 뭐더 뭡니까? 진짜 별 볼일 없어지죠. 그렇지만 버퍼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한번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 식이 있어요. 요 식. 이렇게 약산이 해리하는 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약산 자체가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약산만 요게 이제 있으면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게 0.1 몰라다. 이제 pKa가 4다. 그러면은 요걸 그냥 풀면 되는 거죠. 풀었더니 이게 해리를 별로 안 했어요. 약3.1% 해리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 처음에 약산만 넣지 말고 여기 약 염기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아세틱 애시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도 동시에 이제 존재하냐면은 소듐 아세테이트 그 물질을 녹이면은 아세테이트도 즉 A- 형태 아세틱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도 동시에 용액에 존재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요 계산해서 그런 경우는 이게 0.1 몰라요, 처음에.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것도 0, X가 아니고 0.1 몰라라고 해보십시오. 그죠? 처음에 이제 애당초 요두 개의 저 성분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때 이제 놀라운 버퍼 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The 버퍼 is a mixture of weak acid and its conjugate base 이런 형태고요. 또는 weak base가 있으면 그것이 conjugate acid 이렇게 이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요, 이 버퍼는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pH가 아주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 아주 그냥 잘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버퍼는 pH 변화에 저항을 하느냐? 만약에 요두 개로 구성된
약산과 그 짝염기로 구성된 용액이 있어요. 이게 버퍼인데 여기에 강산을 집어넣었다 해보십시오. 그죠? 강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두개 새끼는 반응 안 합니다. 그죠? 약산과 강산은 반응 안 해요. 이 강산은 그냥 대표적으로 강산은 완전히 해리해서 프로톤을 이제 많이 내니까 일단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반응합니까? 약염기 A-가 강산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A-는 강산과 H+가 반응해서 HA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 하도 강한 거를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산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강산이 들어왔는데 여기 약염기에 의해서 졸지에 강산이 약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이제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웬만큼 들어와도 물론 이게 진짜 원래 존재하는 이런 약염기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논외고요. 이렇게 이제 약염기가 강산을 약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잖아요.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죠. 약자도 분명히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저는 여기서 참 어떠한 인생의 그런 좀 진리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배울 때 물론 교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셨지만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약하다고 해서 쓸모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약한 사람도 그죠? 약간 좀 교육을 못 받거나 좀 그렇게 평균적으로보다 좀 낮은 사람도요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요 강산의 효과가 아주 왕창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pH가 변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강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pH가 약간 낮아지긴 하지만 그 낮아진 정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마찬가지 이제 논리로 강염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강염기는 OH-를 내는 물질이죠. 어때요? 이때는 뭐가 작동합니까? 산과 산이 작동하겠죠. 그죠? HA가 강염기랑 반응해서 완전히 유반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A-가 되는 거예요. 약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염기가 이제 첨가가 되는데 졸지에 약산에 의해서 약염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죠?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pH가 물론 약염기가 아니 강염기가 들어가니까 약간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 헨더슨 하셀발히 이걸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마 독일 사람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하셀발히라고 그렇게 그냥 이제 읽겠습니다. CH 발음, 히 발음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사실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퀼리브럼 콘스턴트 요거를 재배열한 것뿐이에요. pH로가 보이도록.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산의 디소시에이션 콘스턴트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보세요. 그럼 로그 KA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 로그 계산 다할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딱 붙여 보시면요. 그래서 재배열을 하면 여기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로그 프로톤이 뭡니까 이게? 바로 pH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프로톤 농도는 마이너스 로그 KA하고 어떻게 되죠? 요것이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 로그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pH고요. 이 값은 pKa가 됩니다. 그죠? 그러고 플러스 로그하고 요 버퍼를 구성하고 있는 약염기와 약산의 B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농도 이 책에서는 자꾸만 이저 액티비티로 표시하는 게 좋다는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이거를 정확히 표시하게 하려면은 요 액티비티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액티비티 코이피션트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 뭐 그냥 이런 그냥 한번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약 염기와 그죠? 그것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로 구성된 산은 어때요? 이때는 요거의 평형은 뭐가 되죠? KB가 되는 겁니다. 그죠? KB가 돼서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KB 플러스 로그 하고 일단은 위에가 분자가 약 뭐야 산의 형태고 밑에는 약 연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POH죠. POH는 PKB 플러스 로그 하고 요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이제 분석학 이제 배우신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그 해리스는요 1관 때 그 책을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약 염기와 그 짝산으로 구성된 것도 어쨌든 pH로 다 표시하려고 했어요. 산의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다. 요 양변을 여기다가 말이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요 식에 여기다 이제 14를 대보십시오. 여기 왼쪽에도 14도 하고 오른쪽에 14도 하면은 14 마이너스 잠깐만요. 로그 저 여기 뭐야 P 여기 요거 OH 마이너스 그죠? 여기다 보면은 여기 14. 그럼 어떻습니까? 요게요. 요게 14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재배를 하면은 이제 pH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OH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pOH는 뭡니까? 이게 14 마이너스 pH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PKB는 뭐예요? 14 마이너스 PKA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pH로 요 비록 이게 약염기와 그 이제 컨주게이트 애시드를 할지라도 pH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pH로 표시하면 pH는 pKa하고 플러스 뭐가 되죠? 역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산의 형태처럼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자가 약염기 형태고 분자가 약산의 형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pKa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형태의 pK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 염기와 그 짝산으로 구성됐을 때는 여러분 약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더슨 아셀발리케이션의 성질은 뭐냐? 만약에 여기서 요 경우에 이 두 개의 농도가 같다. 처음에 그러니까 같은 농도의 약산과 그 짝염기가 존재하면 농도가 같으니까 이것은 다 상쇄돼서 로그 1은 0이죠. 그죠? 그때 pH는 바로 pKa가 바로 pH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타이트레이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정확히 그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pH 미터 가지고서 이제 pH 변화를 쭉 여러분들 모니터링 해 나가면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약산이나 약염기의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디소시에이션 콘스턴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 산의 디소시에이션 콘스턴트 즉 KA 값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 식을 이용하면 되죠. 물론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걸 녹인 다음에 요 각각 요 형태의 농도를 구하고 또 요 A-의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실험하다가 오차가 또 생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원리를 알면은 그냥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쭉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의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 그죠?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때의 pH가 바로 pK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해요.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요 B에 따라서 요 pH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1대 1이면 농도가 당연히 pH는 pKa 이렇게 되죠. 1대 1이면은. 근데 만약에 요 A-가 이거보다 10배가 더 높아요. 그죠? 농도가 10배가 더 크다. 그러면은 요게 로그 10이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pH는 pK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요게 100배 농도가 지나다면은 pH는 pKa 플러스 2가 돼요. 만약에 이게 HA가 오히려 A-보다 10배 높으면 pH는 pKa-1, 100배면 pKa-2가 됩니다.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이걸 표를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버퍼 용액을 만들 때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pH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용액
이 pH를 고기의 자리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약산을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약산의 pK가 우리가 원하는 보호작용을 하기 원하는 pH와 근접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없다면 어떡하느냐? 그죠?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한 근접한 그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pH가 pK보다 2보다 크거나 2보다 너무 작은 경우는요, 요 B가 너무 체간하기 때문에 실제로 완충작용을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건 실제로 완충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버퍼용액을 만들 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pH가 있어요. 예를 들어 7.5다. 그죠? 그러면 그 근방에, 그 값을, 근방의 값을 갖는, 즉, 10에 마이너스 7.5승이 되는 pK의 값을 갖는 약산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약산이 없어요. 딱 정확히 맞는 게 많진 않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못 구했다. 그런데 pK가 8이나 7 정도는 돼요. 아니면 8.5나, 그죠? 6.5도 됩니다. 왜냐면은 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안 되면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이 떨어지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핸더슨 아슬벌리 이퀘션, HH 이퀘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세요. 소듐 하이퍼클로라이트입니다. 이거. 그죠? 표백제예요. 표백제. 물론 약 염기지만은 상당한 이 표백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물에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 염기가 있죠. 그럼 뭡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것을 물에 녹였어요. 그래서 pH 6.20, 그죠? 60에 이제 맞췄습니다. 그럴 때요 B를 구하라 이겁니다. 요 B. 이것은 약 염기예요. 아니면 요 HOCl로부터 우리가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HOCl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에 대한 핸더슨 아슬바리식을 쓰면은 pH는 pKa, 요것에 이거 뭡니까? 이거 하이퍼 이름이 뭐죠? 하이퍼클로러스 애시드가 됩니다. 이때 산은 pK 플러스 로그 한 다음에 분자는 요 농도, 분모는 요 농도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미 알려져 있죠. pK는 7.53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pH는 6.2예요. 그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B가 0.047이다. 그죠? 그러니까 pH 6.2를 맞출 때 pKa가 7.53인데 요거를 그나마 쓸수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pH가 6.2에 맞추고자 할 때는 가능한 한 여기에 근접한 pK 값을 갖는 물질을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뭐 너무너무 간단한 계산이죠. 그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미리 이제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요 HH식을 보면은 요 농도죠, 농도. 그죠? 근데 같은 용액에 이런 형태도 존재하고 이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농도인데, 이거 농도를 일정하게 증가시켰어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 0.1몰라다. 이것도 0.1몰라다. B만 맞으면은 요, 그죠? 요 B만 맞으면은 pH는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농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요 pH 6.2인데 처음에 몇 그램이 존재하는 들어있었느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 B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B만 맞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용액이 이제 있어요. pH가 6.2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용액에다가 여러분이 외부에서 증류수를 막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H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증류수를 부으면은 농도가 묽어지죠. 그죠? 요 물질의 농도도 묽어지고 이것도 묽어집니다. 그렇다고 B가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B는 항상 일정해요. 그죠? 그러니까 pH는 안 변한다, 이겁니다. 안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시약을 아끼려고 아주 조금만 쓰자. 아니면 물을 막장 부어서 무한히 물키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
버퍼 캐패시티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양이 적으면은, 그죠? 이런 양이 적으면 말이죠. 외부에서 어떤 강산이나 강림기가 들어왔을 때, 요 양이 너무 적으면 이게 감당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버퍼는 버퍼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웬만큼 해서는, 잘 보세요. 요 농도를 10배 물킬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물을 원래 있는 것보다 10배 넣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한번 버퍼 작용이 되면은 외부에서 이걸 좀 물켜도 웬만큼 물켜도 pH는 거의 안 변한다 이겁니다. 단 버퍼 캐패시티가 좀 감소한다.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